광안리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 이제 여자부 경기에 이어서 남자부 경기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윤효춘 해설위원님. 네. 여자부 경기와 남자부 경기의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자 선수들 같은 경우는 좀 섬세한 면이 있는데 네네. 남자 선수들에게 높은 높이를 날아야 되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과격하고 좀 도전적인 그런 경기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박진감이 넘치겠네요.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오늘 우승권 기록을 한번 예상해본다면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남자들 오늘 우승자는 네. 좀 조심스럽지만은 한 5m 60 정도에서 네, 우승권이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5m 60이면은 어느 정도의 높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아파트 3층에 사시는 분들 네. 베란다 문 열어놓으면 쑥 들어옵니다. 그 정도 높이입니다. 정말 인간 새들의 멋진 날갯짓. 이제는 남자부 경기 잠시 후에 이어드리죠. 2023 부산국제 장대높이뛰기 육상 경기 대회. 아 지금 드론쇼에 네. 그 장대높이뛰기 선수의 점프업 그리고 2030 월드엑스포 우리는 저 발을 넘어설 수 있다라는 네. 상징을 하는 드론의 모습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인 경기가 시작이 됩니다. 4m 60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네. 무하마드 샤우룰, 말레이시아 선수 김찬민, 그리고 산토스, 용푸황, 터칭슈, 이단, 파우잔, 리치산, 인도네시아 선수입니다. 그리고 시바 수바라마니, 이 선수는 지난해에도 출전을 했던 선수고 윤대욱, 한국 선수, 그리고 카자흐스탄의 이반 토프츠 체니크, 그리고 태국의 카심법 촘차나드, 한국의 한두현, 그리고 일본의 신고사와 디펜딩 챔피언, 지난해 우승자죠. 그리고 태국의 파사퐁 암사마릉, 마지막으로 잭 맥워터 선수가 출전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처음에 바의 높이는 4m 60이고요. 네네. 말레이시아의 무하마드 샤우룰 선수가 21살밖에 되지 않았거든요. 출전 선수 중에서는 그 시즌 기록을 보면 4m 80으로 제일 좀 기록이 낮습니다. 네네네. 이번 대회가 이제 본인에게 세 번째 대회 참가입니다. 아주 익숙한 대회라고 본인이 이야기를 하는데 말레이시아 현재 랭킹 2위입니다. 네네. 그리고 오늘의 목표는 5m 20이라고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네, 본인의 최고 기록 5m 20살. 예, 무하마드 샤우룰 선수, 말레이시아 선수 랭킹 2위입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자 오늘 첫 번째 첫 타임 첫 테이프를 끊는 선수가 되겠습니다. 4m 60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차 시기 도전하는 바에 높은 4m 60 1차 시기 도전합니다. 자 샤우룰 선수 출발했고요. 껑충껑충 잭. 자 아무래도 말레이시아에서는 이렇게 특설 경기장에서 하는 경기가 없다고 그래요. 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관중도 많고 긴장이 많이 될 거예요. 아직 어린 선수니까요. 네네. 폴박스에 제대로 걸치질 못하고 아예 그냥 넘는 모습 자체를 좀 구현해내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카자흐스탄 선수가 바로 네. 출발을 합니다. 이반 토프체니크 선수예요. 네. 최고 기록은 5m 40인데 그렇죠. 일단 4m 60부터 자, 한번 넘어 봅니다. 도움닫기 시작했고요. 껑충껑충 볼박스에 폴이 들어갔고 깔끔하게 성공하면서 많은 박수와 환호가 터집니다. 네. 카자흐스탄의 토프체니크 선수는 본인 PB, 그러니까 지금 퍼스널 베스트 기록이 5m 40이고요. 네네. 올해 시즌 기록이 5m 30인데 저는 이제 이 높이는 패스할 줄 알았는데 네, 4m 60의 높이를 돌다리도 두들겨서 가라는 그런 속담이듯이 네,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예, 뭐 지금 4m 60인데 한 5m 정도는 뭐 그냥 넘지 않을까 싶을 네. 정도로 아주 훌륭한 기량을 보여줬습니다. 4m 60의 3차 시기에 바로 도전하는 말레이시아의 샤우룰 선수입니다. 네, 무하마드 샤우룰 선수 1차 시기, 2차 시기 모두 실패했고요. 만약에 여기서 3차 시기까지 실패를 한다면 오늘 이 경기에선 아웃이 됩니다. 자, 말레이시아 샤우룰 선수.
여기서 3차 시기 실패하면서 자 오늘 2023 부산국제 장대 높이뛰기 경기대회 남자부에서는 첫 번째 탈락자가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쉽게도 무하마드 샤오르 선수는 이 대회의 기록이 남아있지를 않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첫 번째 바부터 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이 전혀 없는 그런 선수로 남아있게 되겠습니다. 예. 자, 이제 반은 4m 80으로 올라가고요. 4m 60의 도전은 여기서 끝납니다. 자, 4m 80의 첫 번째로 나서는 선수는 대한민국 동아대 4학년 김찬민 선수입니다. 네, 부산체육고등학교를 졸업하고요. 본인의 최고 기록이 5m 10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시즌 베스트 기록은 5m고요. 네. 자, 4m 80하고 5m하고는 그다지 큰 거리차가 아니고 높이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 침착하게 뛰어넘어야 됩니다. 예. 자, 김찬민의 4m 80 1차 시기입니다. 본인의 최고 기록 올 시즌 5m까지 넘었던 김찬민입니다. 기합을 외치고 도움닫기 나섭니다. 자, 발을 향해서 달려가죠. 스피드 줄이지 않고 올라갑니다. 아, 넘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넘을 수 있죠. 당연히 예. 넘어야 책무가 있고요. 예예. 근데 지금 도움닫기를 하면서 들어가는 게 앞서 여자 선수들 할 때도 많은 지적이 되었지만은 삼보가 지금 연결이 매끄럽게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좀 매끄럽지가 못했거든요. 자, 지금 도움 닫기는 좋았는데 마지막 자, 여기서 마지막에 3보에서 네, 매끄럽지 못하다 보니까 네. 그리고 이제 공중 동작에서 넘어갈 때 네. 그대로 직선으로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오른쪽으로 넘는 사람, 네. 왼쪽으로 이렇게 몸이 틀어지는 사람. 네. 제각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4m 80에 또 다시 나서는 선수는 호케 달로스 산토스. 바로 필리핀 선수입니다. 최고 기록 5m 10. 자, 1차 시기 4m 80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아, 솟구쳐 오르는 그 높이는 나쁘지 않았는데 내려오면서 걸렸어요. 네, 장대를 잡고 팔을 쭉 밀어줘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이 조금 미흡했죠. 네네. 팔을 쭉 밀어줘야만 바에서 크로스바에서 좀 떨어져야 되는데요. 자, 아직 이 선수도 나이가 21살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경기 경험이 이제 부족한 게 어떻게 보면 테크닉에서 조금 실수가 나왔죠. 자, 네. 이때 쭉 더 밀어줘야 돼요. 네네. 델로스 산토스. 아, 1차 시기 실패하고요. 자, 이게 코치랑 굉장히 오랫동안 얘기를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만의 용푸 황 선수가 준비를 합니다. 5m 21, 21세, 22세 나이. 대만입니다. 용푸 황 선수. 자, 최고 기록이 5m 21인데요. 4m 80부터 한번 본인을 가늠해 봅니다. 자, 용푸 황 선수. 자, 오늘이 이 대회 두 번째 참가하는 대회입니다. 그렇죠. 오늘의 목표는 5m 30으로 이야기를 했는데요. 자, 용푸황 선수, 대만 선수입니다. 자, 4m 80을 지금 김찬민, 델로스 산토스 모두 실패했기 때문에 자, 용푸황 선수는 한번 자, 올라갑니다. 아, 올라가는 그 다리에 걸렸습니다. 이 대만에는 이 장대 높이뛰기 선수들이 많아요.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그 이 장대가 대나무 장대를 오랫동안 사용했죠. 네네. 우리나라 대나무 장대는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만에서 수입된 장대를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예. 그때 이제 대만에 아직 우리나라 장대 높이뛰기 시죠. 지금 고인이 되신 홍상표 씨가 전국대회를 누빌 때만 해도 그때 대나무 장대가 바로 대만산이었습니다. 예예. 근데 저만큼 휘어졌나요? 굉장히 탄성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장대가? 그래서 우리나라 장대는 이제 탄성이 별로 없는데 예. 대만의 장대는 품질이 좋았다고 해서 아, 대만에서 대나무가. 시입을 많이 예. 예. 아시아권에서는 거의 대만 장대를 썼죠. 자, 터칭 슛입니다. 이번에도 대만 선수 4m 80. 그렇죠. 깔끔하게 힘 안 들이고 성공. 자, 터칭스 선수도 본인의 최고 기록이 5m 21이고요. 네. 올해 시즌에는 5m 15거든요. 지금 넘은 높이는 4m 80이고
아버지가 코치예요. 아버지가 이 티싱 슈가 같은 게 터칭 슈가 선수는 3대가 장태눈 피팅 선수라고 합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본인까지. 예, 아버지가 예. 이제 코치로 왔는데 대만의 그 체육대학교 교수로 활동 중이죠. 예. 장태노 피띡이 집안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2단 파우잔 리치산 인도네시아 선수입니다. 자, 본인의 최고 기록은 5m 30. 자, 오늘 처음 참가했지만 이 대회에서 인도네시아 랭킹 1위죠. 이 선수도 오늘의 목표는 5m 30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이제 도움닫기 시작해 봅니다. 자, 속도 줄임 없이 올라가죠. 그렇죠. 성공. 네, 테크니컬이 아주 좋네요. 네, 아주 가볍게 넘었습니다. 네. 힘 안 들이고. 자, 보시죠. 도움 닫기도 좋았고요. 전혀 속도 줄임 없이 완벽하게 폴박스에 꽂고 또 공중 동작 착지까지 완벽했습니다. 봐도 잘 밀어줬고요. 네. 안돌아. 자, 인도의 시바 수바라마니 선수입니다. 수바라마니 선수. 자, 4m 80 1차 시기 본인의 최고 기록 5m 31 26세 나이입니다. 자, 인도 랭킹 1위입니다. 네네. 지난해에 이어서 이번이 두 번째 참가입니다. 그렇죠. 수바라마니. 아, 너무 딱히 빠르네요. 좋아요. 아우, 뭐 여유롭습니다. 자, 예.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도움답게 상당히 빠르죠. 네네. 그러니까 이 장태높이뛰기는 지렛대 원리입니다. 빠른 스피드로 도움답기를 해서 장태를 꽂고 그 스피드에 의해서 하늘을 상승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도움답기가 빠를수록 더 유리한 거죠. 그렇죠. 자, 우리가 그 멀리뛰기나 세단뛰기도 도움답기가 빠른 선수들이 점프력이 좋잖아요. 예예. 예. 똑같은 원리입니다. 아주 도움답기 좋습니다. 정말 편안하게 넘어갔습니다. 자, 인도의 시바 수바라마니 선수. 자, 이번에 우리나라의 윤대욱 선수가 또 준비를 합니다. 최고 기록 5m 31. 네, 여천 군청 소속이고요. 네. 부산 사대부도 고등학교를 졸업했죠. 윤대욱 선수. 네. 자, 윤대욱 선수의 4m 80 1차 시기 껑충껑충. 빠른 속도로 올라갔고요. 그렇죠. 깔끔하게 성공합니다. 네. 윤대욱 선수는 최고 기록이 5m 31이고 네네. 올해 시즌 기록이 5m 20이거든요. 자, 4m 80을 아주 가볍게 뛰어넘는 윤대욱 선수입니다. 네. 자, 4m 80 깔끔하게 넘어서면서 윤대욱 1차 시기 성공하고요. 자, 이번에는 카자흐스탄의 이반 토프 체니크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자, 4m 60을 먼저 뛰었죠. 뛰어서 예. 1차 시기에 성공을 했고 이제 4m 80에 도전을 합니다. 네. 자, 엄청난 볼거리를 지금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대 높이 뛰기를 광안리 앞바다 한번 가서 좀 시원한 바람 맞으러 갈까 그런데 갑자기 이런 경기를 해서 깜짝 놀라신 분들도 많을 거예요. 자, 도움닫기 속도 좋죠. 폴박스에 폴 찍혔고요. 깔끔합니다. 자, 토프 체니크 선수 같은 경우는 올해 시즌에 5m 30을 뛰었기 때문에 네네. 저는 4m 60, 4m 80은 패스하지 않을까 예상했는데 예, 예. 4m 60부터 지금 두 번이나 연속 경기에 참여를 했어요. 예, 패스를 잘 안 해요. 지금 사실 터칭슈나 뭐 리치산 선수나 수바라마니, 윤대욱 선수, 토프 체니크 선수 4m 80이면 본인 최고 기록보다 한참 모자란 바 높이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본인을 좀 한번 시험해보고 싶어서 그랬는지 예, 뛰었습니다. 자, 이 계속해서 재미를 더해가고 있습니다. 김찬민 선수가 4m 80 앞서 1차 시기 실패했거든요. 그래서 2차 시기에 나서게 됩니다. 네. 자, 김찬민 선수도 이거 동아대학교 4학년에 재학 중이잖아요. 예. 팬들을 위해서 넘어야죠. 빠른 속도로 올라가서 네. 그렇죠. 예, 깔끔하게 2차 시기 성공. 4m 80.
자, 앞서 1차 시기 때보다 2차 시기 때 이렇게 달리는 모습, 도움 닦기는 모습 보면 훨씬 네. 더 빨라졌어요. 그렇죠. 네. 저렇게 빠르게 도움 닦기를 하면은 장대만 꽂아도 그 스피드에서 하늘 놓지 않게 돼 있거든요. 예, 예. 자, 이 모든 지구상의 새들도 저렇게 직각으로 오르는 건 한 새도 없답니다. 그러니까 인간만이 저렇게 직각으로 오를 수 있는 것이 바로 장점 높이기라고 그러죠. 호키아 델로스 산토스 4m80 앞서 1차 시기 실패를 해서 2차 시기 도전에 나섭니다. 자, 가죠. 올라가죠. 깔끔하게 이번에는 수고했습니다. 예, 바에 걸리지 않고 잘 넘어갔습니다. 자, 선수들 이제 조금씩 다 이제 컨디션을 찾아가네요. 네, 이제 몸이 풀리는 거죠. 네네. 처음에는 너무 긴장했었고요. 그렇죠. 이제 몸이 풀리는 거예요. 아, 이번에는 다 올려놓고 아, 그냥 조금이라도 닿을 세라. 네. 예, 재빨리 발을 놓고 예, 넘어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델로스 산토스 필리핀 선수입니다. 자, 이제 융프 황. 용푸황 선수만 남았어요. 그렇습니다. 자, 용푸황 선수도 4m80을 넘을 수 있을까요? 넘었습니다. 아, 넘었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모든 선수들이 성공을 하면서 다음 바 높이로 갈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바의 높이로 올리겠죠? 네. 이제 5m로 이제 20cm 높여서 5m로 올라가고요. 야. 자, 이렇게 되면은 전 참가 선수 중에서 처음에 4m60을 3번 실패한 말레이시아의 그 무하마드 샤우르 선수, 이 선수만 탈락이 되고요. 그렇죠. 나머지는 모두 이제 5m에 도전을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신고사와 선수인가요? 네, 그렇죠. 신고사와 선수가 나왔어요. 신고사와 네. 5m 61을 넘을 수 있는 선수인데 네. 5m 1차 시기 도전에 나섭니다. 신고사와 지난해 디펜딩 챔피언이죠. 지난해 5m 61을 뛰었는데 네네. 올해는 5m 30밖에 뛰지 못했기 때문에 한번 점검차 뛰는 것 같습니다. 네, 5m 올라갑니다. 그렇죠. 가볍게 뛰어 올랐습니다. 2연속 우승을 노리는 신고사와 가볍게 뛰었죠. 네. 아, 정말 뭐 도움 닿기에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깔끔하게 마지막 착지 동작까지. 얼굴에도 여유가 넘칩니다. 네. 자, 윤대욱 선수가 이제 5m 2차 시기에 나서게 됩니다. 윤대욱 선수의 개인 기록이라면 5m 정도는 좀 훌쩍 넘어야 되는데 앞서 마지막 3템포 그 세 박자의 그 세 발자국에 호흡이 맞지 않았어요. 밸런스가. 자,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성공했습니다. 자, 예천군청의 윤대욱 선수 기분 좋게 5m를 넘어섰습니다. 깔끔하죠? 자, 이반 토프체니크 선수가 이제 또 준비를 합니다. 이 선수만 넘는다면 이제 5m는 다 넘게 되죠. 5m 3차 시기 도움닫기. 앞서 도움닫기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느껴집니다. 자, 빠릅니다. 도움닫기 빠릅니다. 발에 걸리면서 3차 시기까지 실패합니다. 자, 5m에서도 탈락자가 생기는군요. 네. 자, 광안리에 정말 많은 분들이 밤바다를 즐기면서 또 선수들의 멋진 플레이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타일랜드의 파사퐁 암사마릉 선수가 5m10부터 도전을 하는군요. 네. 드디어 암사마릉 선수가 나왔습니다. 예, 파사퐁 암사마릉 선수. 자, 1차 시기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라가고요. 네. 대단하죠. 예, 내려오면서 아주 깜찍한 퍼포먼스까지. 이 선수 기록이요. 올해 시즌에 본인 퍼스널 베스트 기록을 수립했는데 5m 61입니다. 자, 계속해서 터칭휴 선수가 5m 10에 2차 시기에 도전을 하게 됩니다. 자, 지금 대만의 랭킹 1위와 2위가 네. 조금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1위가 과연 먼저 2차 시기에서 5m 10을 훌쩍 넘을 수 있을지. 도움닫기 출발. 터칭 슈. 자, 폴팍 세포를 꺾고 휘어졌습니다. 깔끔하게 성공했죠. 예, 터칭 슈. 아, 이제 한시름 덜었습니다.
자, 두 명이 연속 실패를 했는데 터칭슈가 2차 시기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네네. 저 터칭슈 선수는 이 대회도 여섯 번째 참가가 되겠고요. 예. 그리고 여기 가까운 경산북도 예천이 있잖아요. 네. 거기 자주 와서 훈련을 합니다. 우리나라 선수들 같이 훈련을 많이 하죠. 아, 우리나라 선수들과 훈련을 많이 네. 하는군요. 그래서 이 터칭슈 선수는 우리나라 선수들하고 아주 친숙합니다. 자, 수바라마니 선수가 또 2차 시기 5m 10에 나섭니다. 자, 기압을 넣었고 일단 정신 집중에 자, 수바라마니 자, 일단 집중을 하죠. 갑니다. 볼박스 올라갔고 그렇죠. 스피드가 성공. 야, 스피드가 저렇게 좋을 수가 있을까? 네네. 100m도 잘 뛸 것 같아요. 예, 소라마니 선수는 기본적으로 좀 스피드가 있는 선수예요. 네, 100m도 아주 네. 잘 뛸 것 같아요. 예예. 예. 정말 빠른 속도로 와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하게 넘어섰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올라간 높이를 보면 네. 이후 도전에서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그렇죠. 자, 리듬이 이번에는 다 맞았어요. 네네. 한마디로 물 흐르듯이 군더더기가 전혀 없는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렇습니다. 용푸왕 선수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델로 산토스는 그럼 패스를 한 건가요? 아, 용푸왕 선수가 그러면 패스를 하고 델로 산토스는 이제 5m 20 때 한 번 정도 도전을 하고 용푸왕 선수가 3차 시기에 도전에 나섭니다. 네, 이렇게도 하는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자, 산토스 한 번 남은 기회를 다음으로 밀었어요. 예, 밀어서 5m 20으로 도전하고요. 예, 예. 용푸왕 선수가 3차 시기에 도전하죠. 그렇습니다. 자, 용푸왕 3차 시기 5m 10입니다. 가죠! 실패 맞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푸왕 선수가 5m 10에서 탈락하면서 본인의 기록은 5m로. 자, 이렇게 되면 대만의 두 명의 선수가 참가했는데요. 그중에 한 명이 탈락합니다. 네, 터칭슈 선수는 5m 20에 도전할 기회를 얻고요. 용푸왕 선수는 5m 10 모두 세 번 실패받기 때문에 용푸왕 선수의 기록은 5m로 남아 있습니다. 네, 자, 5m로. 자, 오늘 경기에서는 아웃이 됩니다. 자, 이번에는 이 선수는 이제 델로스 산토스 선수 5m 10에서 1차 시기, 2차 시기 실패를 했는데 이제 마지막 시기죠. 5m 10 3차 시기를 거치지 않고 네. 5m 20에서 한 번의 도전을 남은 거죠. 남겨놓고 이거를 성공시키겠다. 네. 또 이렇게 과감하게 도전에 나섭니다. 네. 그러니까 높이와 상관없이 세 번 연속 실패했을 때 탈락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회는 딱 한 번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필리핀 대표 호케 달로스 산토스. 자, 이 5m 20에 단 한 번의 기회만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선수에게는 본인의 최고 기록이 5m 10이고 지금 도전하는 높이는 5m 20이거든요. 네네. 본인의 뛰었던 높이보다 10cm가 더 높으니까 만약에 이걸 뛰어넘는다면은 본인의 최고 기록이 오늘 이 순간에 세워지는 겁니다. 예, 일단 박수를 유도하면서 본인의 길을 모으고 있습니다. 네. 자, 올림픽이나 세계 선수권에서 볼 수 있는 리듬 박스를 관중들이 요구를 합니다. 네. 또 관중들이 거기에 또 화답을 해주고 있고요. 그렇죠. 자, 델로스 산토스 출발합니다. 단 한 번의 기회, 5m 20을 향해서 갑니다. 올라가죠. 예.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델로스 산토스 선수는 오늘 아웃이 됩니다. 네. 경기에서 오늘의 기록은 5m까지 5m로 기록이 남겠습니다. 네. 오늘 처음으로 이제 도전에 나서는 바로 이 선수 카심퍼 촘차나드 선수입니다. 네. 본인의 최고 기록 5m 41. 그렇죠. 5m 41을 올해 시즌에 지금 수립을 했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은 이 선수도 우승권에 도전하는 그런 선수로 보면 되겠습니다. 네. 지난해 이어서 이번 대회 두 번째 참가입니다. 카심폼 촘차나드.
5m 21차 시기 올라갑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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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지금까지 다 패스를 하고 지금 5m 22 처음 도전이잖아요. 예, 예. 자, 이렇게 아주 뭐 많이 남았습니다. 네. 여유롭게. 자, 자, 보시죠. 오. 자, 지금 한두현 선수가 나왔어요. 5m 20부터 이제 도전을 할 것 같습니다. 이때까지 다 네. 패스를 했는데. 그렇죠. 자, 한두현 대한... 선수도 본인의 최고 기록이 5m 51이고요. 네네. 올해 시즌에 5m 41을 뛰었거든요. 지난해 울산 전국전 금메달리스트 한두현, 대한민국의 에이스입니다. 네, 대전시설관리공단에 소속된 한두현 선수. 자, 모든 시기를 다 패스를 하고 이제 5m 20부터 첫 번째. 오, 스피드 좋아요. 네. 갑니다. 아, 이게 웬일입니까?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요. 이게 웬일입니까? 하하. 자, 어제 워밍업을 할 때도 컨디션이 좋았고요. 네네. 이 경기에 들어가기 전에도 몇 번 시도를 했었거든요. 아주 가볍게 5m 40은 가볍게 뛰어넘었는데 아무래도 그동안 많이 기다렸던 게 근육이 좀 굳어지지 않았나. 자, 태국의 파사퐁 암사마롱 선수 5m 10에서부터 도전에 나섰는데 이번에는 5m 20 1차 시기입니다. 오! 아, 파사마롱 선수가 여기서 실패를 하네요. 암사마롱 선수. 아, 본인도 조금 어이없는 표정인데요. 네. 뭐 할 수 있겠죠. 아, 그럼요. 예, 예. 이 선수 이제 처음 나왔어요. 네. 미국의 잭 맥워터 선수. 그렇죠. 이 선수가 가장 좋은 기록을 갖고 있기 때문에 5m 85가 최고 기록이고. 그렇죠. 아, 23세. 네. 키가 그렇게 크진 않은데 키에 비해서 정말 그 장대가요. 한없습니다. 까맣게요. 5m 85 최고 기록을 수립한 게 지난해 12월에 뉴욕대에서 수립한 기록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책자에 보니까 시즌 기록이 5m 60으로 나와 있는데 5월 28일 날, 그러니까 책자 인쇄하기 전 후에죠. 네. 샌디에고 부근 그 전라비스트에서 5m 71을 뛰은 경험이 있습니다. 자, 백잭 맥버터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5m 20. 네. 와, 역시 아주 여유롭게. 아, 이게 클래스구나 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네. 자, 5월 28일 날 5m 71을 뛰고 이곳에 왔거든요. 네네네. 자, 5m 20은 저렇게 가볍게 뛰어넘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최근에 그 기록이기 때문에 더 그렇죠. 믿음이 가는 겁니다. 네. 와, 뭐 한참 우위에서 자신감 있게 넘었고 편안하게. 예, 맥워터 선수. 자, 김찬민 선수. 아, 이제 5m 20 본인의 김찬민 선수는 이제 본인의 최고 기록에 도전하는 건데. 자, 과연 김찬민 5m 20입니다. 동아대 4학년. 자, 김찬민 선수. 예, 파이팅을 외치면서 도움닫기 준비. 도움닫기에 나섭니다. 김찬민 갑니다. 올라가죠. 아, 확실히 맥워터 선수 그 다음에 또 김찬민 선수가 뛰니까 네. 좀 아, 이게 차이구나 네. 라는 느낌이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느껴집니다. 느껴지죠. 네네. 자, 터칭슈 선수 5m 20 이제 2차 시기입니다. 5m 10도 2차 시기에 넘었거든요. 자, 리듬 박스를 유도하면서 5m 20. 자, 부산 국제 장전을 비뛰기 단골 손님입니다. 네. 터칭슈. 자, 터칭슈. 자, 폴박스 포를 꽂았고 어렵게 넘나 했는데 겨드랑이 걸렸어요. 네. 많이 아쉬워합니다. 살짝 걸렸죠. 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3차 시기만을 남겨놓게 되겠네요. 자, 리치산 선수입니다. 굉장히 탄력도 있고 스피드도 있는데 5m 20에서 1차 시기 실패했습니다. 2차 시기. 자, 점프가 닿지 않습니다. 스마라마니
5m 20 2차 시기. 네. 자, 대한민국 함성. 기술이 세계 3위라고 한 수바람 아니. 자, 이 선수가 그렇게까지 얘기해 주니까 좀 더 잘하길 바라게 되네요. 자, 수바람 아니. 2차 시기 올라갑니다. 스피드 좋고요. 아, 넘어갔어요. 성공. 아. 확실히 스피드가 좋아요. 네. 이 선수. 그렇죠. 네. 달려오는 그 도움 닫기가 참 좋으니까. 네네네. 저게 이제 타이밍, 보폭이 마지막 보폭이 딱 발굴이 맞으면은 그냥 쉽게 물 흐르듯이 가는 거거든요. 네네. 아, 수바라만이 마지막에 완벽하게 뭐 더 이상 군더더기 없이 공중 동작까지. 저들이 그랬잖아요. 100m도 잘 될 것 같다고. 그러니까요. 네. 기본 스피드를 가진 선수입니다. 네. 자, 윤대욱 선수가 2차 시기인데요. 자, 윤대욱 선수도 이곳 부산 4대 부속고등학교 졸업했거든요. 어떻게 보면 고향을 찾아온 거죠. 꼭 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5m 20 2차 시기 윤대욱 본인의 최고 기록 5m 31 올라갑니다. 넘어갔습니다. 성공. 저는 또 심판볼까봐 이번에 도움 닫기 리듬이 잘 맞았거든요. 네. 미리 소리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도 이제 내려오는 동작에서도 걸릴 수도 있는 거고. 네. 아, 근데 윤대욱 선수가 확실히 스피드가 업이 되니까 네. 훨씬 더 좋은 기량, 훨씬 더 높이가 확실히 높아지네요. 윤대욱 선수는요, 신장이 아주 좋아요. 네. 그러니까 피지컬 쪽이 이 장대 높이 뛰기 아주 적합한 그런 그 피지컬을 가지고 있죠. 네네. 자, 2차 시기. 자, 대한민국의 에이스 한두현 선수. 자, 꼭 출발했습니다. 됩니다. 갑니다. 5m 20. 그렇죠. 이렇게 떨어지나요? 자, 안전하게 두 번째 시기에는 꼭 넘어져야 되는데. 그렇죠. 이제 오히려 기회는 한 번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제가 불안합니다. 굉장히 잘 넘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게 떨어지면서 마지막에 겨드랑이에 붙어서 막아 떨어지고 맙니다. 하하. 자, 일본의 신고사와 이 선수도 충분히 5m 20을 뛰어야 되는 선수인데 1차 시기 네. 실패를 하고 말았습니다. 자, 지금 선수들은 전부 뒤에서 출발하죠. 네. 아, 굉장히 빠른 속도 좋고요. 올라갑니다. 그렇죠. 네. 예. 자, 우리가 바랐던 모습이 사실 이건데 한두현 선수가 그래서 마음에 또 걸립니다. 네. 자, 신고사와 보시죠. 뭐 군더더기 없는 공중 동작 착지까지. 자, 앞서 보셨지만은 5m 10, 5m 20을 가까스로 넘은 선수들 보면은 도움 닫기 거리가 약 30m밖에 되지 않아요. 네. 근데 지금 한두현 선수, 일본의 신고사와 그러니까 5m 50 이상을 뛰는 선수들은 도움 닫기를 40m 훌려 쓰죠. 자, 암사마릉 선수는 이런 기량을 갖고 있는데. 네. 아, 암사마릉 선수, 나도 긴장했다. 다행이다. 이런 표정이네요. 지금 한두현 선수만 지금 못 넘고 있어요. 그러니까요. 나머지는 다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승 후보 랭킹권에 중에서는. 예, 우승 후보 중에서는 한두현 선수가 걱정입니다. 자, 5m 20 김찬민 3차 시기입니다. 도움 닫기 더 빨리, 더 힘차게 올라갑니다. 이렇게 해서 3차 시기까지 실패하면서 자, 김찬민 선수가 뭔가 보여줘야 되는 그 기회는 다음으로 네. 넘겨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찬민 선수의 오늘의 기록은 5m죠. 5m로 남아 있습니다. 네네. 자, 그러면 이제 터칭 휴 선수인데 자, 이 선수도 여기서 만약에 3차 시기 통과를 못한다면 오늘 탈락입니다. 터칭 휴. 자, 대만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자, 본인 기록은 5m 10으로 남게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인도네시아의 리치산 선수 바로 들어갑니다.
3차 시기 올라가죠. 아하. 자, 이게 5m 20에서 떨어진 선수가 지금 김찬민, 일단 그 다음에 터칭슈, 리치산 선수까지 3명의 네. 선수가 탈락을 하게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지금까지의 그 폼을 본다면 맥어터 선수가 단연 좀 그렇죠. 기억에 남습니다. 네. 5m 85를 5m 85인데 네. 그 선수가 뛰었던 그 장면을 분명히 좀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자, 시바스 바라마니 5m 30. 자, 1차 시기입니다. 갑니다. 골박스에 찍었고요. 오! 이번에는 1차 시기에서 성공! 스바라마니! 자, 자, 오늘 컨디션 좋아요. 네. 자, 5m 10에서 1차 시기에 실패력 2차 시기에 넘었고요. 네네. 또 5m 20도 2차 시기에 넘었는데 5m 30에서는 가볍게 1차 시기에 넘는 인도의 스바라마니. 야, 스바라마니 날입니다 오늘. 자, 앞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의 목표가 5m 40이라고. 야, 이렇게 좋은 경기장에서 5m 40을 못 뛰면 안 되죠 했던 선수인데. 예예. 예. 네. 촘차나드 선수가 5m 30을 한번 뛰어볼 만도 한데. 네, 태국의 그렇죠. 촘차나드 선수는 5m 21차 시기 성공하고 5m 30은 패스. 자, 신고사와가 5m 30에 도전합니다. 일본의 신고사와 본인 기록 5m 61. 자, 발을 바라보면서 폴대를 이제 높이 들었습니다. 뛸 준비, 도움 닫기가 시작되겠죠. 자, 올해 시즌 기록이 5m 30이거든요. 네. 그 높이입니다. 자, 시즌 기록에 도전합니다. 신고사와 올라가죠. 아~ 예! 성공! 자, 올해 시즌 기록과 타이 기록을 지금 세우고 있는 신고사와입니다. 네, 네. 자, 디펜딩 챔피언 2연속 우승을 노리는 신고사와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정도에 우승할 수 있습니까? 했더니 5m 60을 이 선수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도 앞서 네. 5m 60 정도가 오늘의 우승권이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 순조롭게 신고사와 선수가 5m 20에서는 1차 시기 한번 실패를 했습니다만 점점 더 본인의 기량을 되찾아 나가고 있습니다. 자, 잭 맥워터 오늘 출전한 선수들 중에서 가장 좋은 기록, 심지어 5월 말에 그 기록을 세웠습니다. 네. 자, 가장 컨디션이 좋은 현재 진행형 잭 맥워터. 하지만 5m 31차 시기에 도전하게 됩니다. 자, 굉장히 먼 거리에서 도움 닫기를 시작하고요. 자, 껑충껑충 스피드를 올립니다. 갑니다. 예. 뭐 가볍죠. 더 이상 말이 필요 없는 네. 공중 동작, 착지 자세 완벽했습니다. 자, 5m 30을 1차 시기에 또 넘어내는 잭 맥워터. 오늘 가장 이전 기록이 좋은 선수입니다. 자, 맨 끝을 잡고 뭐 폴이 남을 정도로, 점프가 남을 정도로 대단한 기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m 30에 성공하는 잭 맥워터. 자, 윤대욱 선수 5m 30 2차 시기. 자, 과연 본인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을까요? 본인도 굉장히 지금 뭔가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 클 거예요. 그럼요. 네, 고향이기도 하고. 자, 피지컬은 나무랄 데 없는 윤대욱이에요. 네네. 자, 윤대욱에게 한번 걸어봅니다. 5m 30. 자, 이걸 넘으려면은 도움 닫기를 빠르게 해줘야 됩니다. 자, 빠르게 도움 닫기 좀 더 빠르게 갑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볼박스. 아, 아쉽습니다. 아, 도움 닫기는 좀 빠르게 좋았는데. 자, 볼박스에 폴을 찌르고. 네. 올라가는 동작이 리듬이 조금 미비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5m 40으로 올라가네요. 네네. 바의 높이는 5m 40이고요. 자, 5m 40. 네. 남아있는 선수는 인도의 스바라마니, 그리고 태국의 촘차나드, 일본의 신고사와 태국의 암사마릉,
그리고 미국의 잭 맥워터 선수 총 5명의 선수가 그렇습니다. 5m 40에 나서게 됩니다. 신고사와 선수 점점 본인의 기량 되찾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2 부산 국제 장대높이 뛰기 경기 대회 우승자입니다. 디펜딩 챔피언 신고사와 선수. 네. 올해 27살이고요. 네. 지난해 이 대회 처음 참가해서 우승했던 선수죠. 자, 5m 40에 1차 시기 신고사와. 아, 빨라진 거 보세요. 좋아요. 갑니다. 아, 성공. 참 큰 경기에 강한 선수네요. 네. 올해 시즌 1위 5m 30이었는데 이렇게 또 디펜딩 챔피언이 와서 또 5m 40을 또 가볍게. 그렇죠. 자, 그런데 저는 신고사 선수가 스피드가 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동안 줄여왔고 이렇게 5m 40의 높이를 뛰어넘으려니까 그때는 스피드, 스피드가 아주 빨라지네요. 네네네. 자, 그리고 태국의 암사바랑 선수. 자카르타. 4년 전 팔렘방 아시안게임 동메달리스트입니다. 네, 파사퐁 암사바릉 5m 40, 1차 시기 올라갑니다. 오! 아! 자, 솟구치는 그 속도까지도 좋았고 다 좋았는데 네. 내려오는 그리고 발을 놓는 그 타이밍이 맞지 않았습니다. 자, 수바라마니 선수 5m 40이 목표라고 했는데 이제 한 번의 기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정말 기합 넣는 거 보면은 우리나라 선수 같아요. 마치 뭐 태권도 기합 넣는 것처럼 네. 네. 가자 하는 것 같아요. 수바라마니 선수 5m 40 껑충껑충 마지막 도전입니다. 3차 시기. 아, 이렇게 해서 자, 3차 시기까지 실패했는데요. 5m 30을 넘었기 때문에 자, 뭐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상상합니다만 태국의 촘차나드 선수나 암사마릉 선수가 지금 5m 40을 못 넘었고 5m 30에서 둘 다 패스를 했어요. 네. 만약에 둘 다 못 넘다면 오늘 3위는 수바라마니 선수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3차 시기 이제 마지막 한 번의 기회만을 남겨놓고 있는 태국의 카심폭 촘차나드 선수. 자, 올해 시즌에 5m 42를 뛰었던 선수예요. 자, 갑니다. 3차 시기 5m 40 올라가죠. 그렇죠. 5m 40 성공. 자, 정말 좋아합니다. 구사 인생으로 살아가는 태국의 촘차나드 선수입니다. 예. 자, 그동안 왜 그동안 한 번도 뛰지 않고 5m 20에 첫 시기를 시작했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 또 5m 30을 패스를 했고. 그렇죠. 참 아이러니하다 했는데. 야, 이를 결국은 해냅니다. 예. 자, 일단은 이렇게 되면 강력한 동메달. 네. 후보가 될 수도 있는데. 자, 수바라마니는 이렇게 되면은 동메달은 네. 이제 멀어지는 거죠. 네. 멀어지죠. 예, 멀어집니다. 자, 이제 문제는 이제 암사마릉이에요. 암사마릉 같은 이제 태국의 암사마릉 선수가 네. 태국의 암사마릉 사실 촘차나드 선수는 1차 시기, 2차 시기에서 그렇게 뭐 가능성이 안 보였는데 3차 네. 시기에서 정말 거짓말처럼 뛰었는데 암사마릉! 암사마릉 똑같은 실수를 반복합니다. 자, 자, 이렇게 되면은 메달권에는 일단은 예 같은 멀어졌죠. 팀 동료 예 태국의 촘차나드 선수가 들어가게 되죠. 네, 이렇게 되면은 암사마릉은 5위의 랭크디고요. 네, 5m 20까지만 뛰게끔 그렇죠. 예, 기록이 됩니다. 5m 20. 5위를 뛰게 되면 수바라마니가 4위에 올라서고요. 그렇죠. 수바라마니가 4위, 암사마릉이 5위 이렇게 보입니다. 자, 신고사와 선수가 이제 준비는 어느 정도 된 것 같고 그리고 머릿속에 5m 50을 어떻게 넘을 것인가에 대한 그림도 그려졌을 거예요. 자, 아깝게 1차 시기 실패는 했습니다만 디펜딩 챔피언의 풍모를 보여줄 수 있을지. 5m 50 신고사와 일본 선수입니다. 2차 시기에 나서게 됩니다. 5m 50 신고사와 도움닫기를 아주 힘차게 들어갑니다.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 2차 시기 실패. 자, 2차 시기까지 신고사와 선수가 실패를 합니다.
글쎄요 지금 한 10cm 차인데 네. 참 많이 어렵네요. 네, 10cm가 이런 게 있죠. 한 개 다다랐을 때 그 예. 높이에서 이제 벗어나는 게 이제 본인의 능력보다도 어떻게 보면은 한 단계 더 올라서는 그런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항상 이 운동 선수들이 컨디션이 매일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네, 바이오 리듬이 있듯이. 그래서 신구사와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해보다도 올해 시즌에 컨디션이 분명 지금까지는 안 좋았던 거죠. 네네. 자, 잭 맥워터 선수, 미국 선수입니다. 5m 52 차 시기에 도전을 하는데요. 아, 예상대로라면 1차 시기에서 벌써 훌쩍 넘어놓고 기다려야 되는 선수인데. 네. 자, 아, 확실히 이저 환경이 바뀌고 그리고 많은 관중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본인의 기량을 완벽하게 발현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2차 시기 5m 50 잭 맥워터 올라갑니다. 그리고 성공합니다. 아, 성공했죠. 2차 시기 성공 5m 50 잭 맥워터. 자, 이렇게 되면은 가장 강력한 챔피언의 자리를 앉을 수가 있습니다. 네네. 자, 왜냐하면 그렇죠. 뭐 두 선수가 모두 2차 시기 실패를 봤는데 만약에 다음 높이를 모두 못 넘다 하면은 이 지금 2차 시기에 넘은 잭 맥워터 선수가 우승을 차지하거든요. 네네. 자, 이제 마지막 시기입니다. 자, 촘차나드 마지막 시기 5m 55 3차 시기입니다. 올라가죠. 오! 성공! 아! 파울입니다. 자, 와, 이런 실패죠. 야, 정말 저 바가 정말 사람을 아, 천국에서 지옥으로 끌어내립니다. 와, 이런 경우가 있네요. 자, 우리 심판원, 판정 심판원이 네. 자, 저런 경우에 자, 이 바가 저 봤으면 좋겠어요. 설명해 드리게. 네, 네. 바가 움직이는 동작에서 정지가 되기 전에는 계속 유효화 됩니다. 근데 만약에 바가 정지가 된 상태에서 바람이 불어서 떨어진다 하면은 이제 그런 경우 성공이에요. 자, 여기서 아, 자, 바가 계속, 자, 계속 움직여요, 움직여요, 떨어져요. 이것은 심판이 잘 본 겁니다. 예. 실패로 간주할 수밖에 없어요. 야, 벌써 세레머니 다 끝냈는데 떨어졌어요. 그렇죠. 자, 아, 촘차나드 선수 정말 아쉽습니다. 자, 촘차나드는 이렇게 해서 오늘의 높이는 5m 40으로요. 예, 예. 네, 이렇게 되면은 3위를 차지합니다. 그렇죠. 일단 3위를 결정 짓고요. 촘차나드 선수. 자, 신고사와 선수 5m 50에. 자, 지금 보시면은 80cm 지주를 뒤로 80cm를 밀려 있거든요. 네. 저렇게 뒤로 80cm를 밀은 것은 마지막 승부를 스피드로 도전해 보겠다는 그런 겁니다. 자, 지주가 뒤로 80cm까지 이동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네네. 자, 그러면 신고사와 선수의 작전이 성공할 수 있을지. 일단 아주 긴 폴이 폴 박스에 꽂혔고요. 올라갑니다. 아~ 자, 신고사와 선수가 은메달을 확정 짓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 그렇다면 이제 신고사와 선수 그리고 맥워터 선수의 대결에서는 맥워터 선수가 일단 승리를 차지하면서 그렇죠. 금메달을 결정 지었습니다만 네. 이제부터의 관심사는 잭 맥워터 선수가 과연 네. 대회 신기록을 경신할 수 있는 것인가? 라는 점입니다. 네. 자, 대회 신기록 2014년, 2017년에 각각 기록했던 그 기록을 자, 1cm 더 뛰므로 해서 신기록에 도전을 하고요. 만약에 신기록을 도전을 해서 성공을 했다. 그러면 또 한 번 뭐 도전할 의향이 있다면 할 수 있는 겁니까? 할 수 있죠. 예. 할 수는 있는데 예. 제가 볼 때는 아마 이것으로 마치지 않을까.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네. 만약에 세계 신기록에 도전한다면 또 할 수 있겠지만은요. 네네. 자, 대회 신기록 5m 65입니다. 5m 66을 걸어놓고 잭 맥워터 올라갑니다. 아. 자, 네. 5m 66이 아, 본인이 5m 75까지 뛰었다고요? 올해 5m 71을 뛰었죠. 72. 지난해 12월에 뉴욕에서는 5m 85를 뛰었고요. 아. 올해 5월 28일이죠. 5월 며칠 안 됐잖아요. 네네. 네, 샌디에고 부근에 그 촌라비스트라고 스포츠 센터가 있어요. 네네. 네, 거기서 5m 72를 뛰고 부산에 왔습니다.
잭 맥워터 선수 5m 66 첫 번째 1차 시기 실패했고요. 자, 그렇죠. 리듬 박스를 관중들이 함께 해줘야 됩니다. 예. 자, 대회 신기록에 도전합니다. 미국의 잭 맥워터. 자, 장대를 높이 세웠고요. 달려갑니다. 스피드는 좋고요. 도움닫기 폴에 꽂혔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아 가슴팍에 내려오면서 네. 걸렸어요. 그렇죠. 아 뭔가 좀 할 것 같다. 할 수 네. 있다라는 표정인데 자, 한 번 더 하겠다. 꼭 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한 번 더 하겠다는 표시죠. 네네. 자, 리듬 박수 마지막 도전 5m 66. 자, 새로운 대회 신기록을 쓸 수 있을지. 자, 도움 닫기는 40m 풀로 지금 쓰고 있습니다. 네, 띕니다. 출발했고요. 자, 이제 갑니다. 아, 이렇게 해서 자, 아름다운 도전이 마무리가 됐고요. 잭 맥워터 선수는 우승으로만 만족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끝까지 최선을 다한 잭 맥워터 선수 대단합니다. 예. 네, 2023년 부산 국제 장대 높이뛰기 우승자의 기록은 네, 5m 50입니다. 네네. 자, 남자부 우승을 미국의 잭 맥워터 선수가 한국 사람처럼 끝나고 나서 심판들한테 다 감사의 악수를 청하고요. 네. 상당히 새로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는 잭 선수입니다. 네, 지난해는 뭐 어쨌든 그 그라운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이 선수들의 기량을 마음껏 볼 수가 없었는데 네. 이제 오랜만에 코로나도 이제 종식이 되면서 오랜만에 수준 높은 선수들의 기량을 보았습니다. 네. 아쉽다면은 우리나라 선수들도 저 높이에서 함께 겨루는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한두영이라는 선수 단 한 명의 기대를 하다 보니까 선수폭이 좀 더 넓어져야 되지 않나. 네네. 우리 또 대한육상연맹에서 반성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이런 경기를 물론 이벤트 경기라고 하지만 와서 이제 관중으로서 지켜보던 수많은 인재들이 네. 아 나도 장대 높이 뛰기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할 것이고 당연하죠. 그게 동기가 돼서 그렇죠. 나도 선수 생활 한번 해볼까? 이런 네. 생각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금 화면을 통해서 중계 방송을 보면 이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요. 네네. 또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이 부산에 놀러 와서 광원 예변에서 또 장대 높이 뛰기 처음 보는 그런 어린 학생들도 있을 거고요. 네네. 이게 이제 동기발이 돼서 이게 이제 저 선진국형 스포츠거든요. 네. 이 장대 높이 뛰기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제 선수들의 기량이 한층 더 높아져서 세계 무대에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이런 대회를 통해서 디딤돌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2023 부산국제 장대높이뛰기 육상 경기 대회. 사실 광안리 밤바다에서 치러졌을 때는 이런 아름다운 날씨와 네. 야경과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참 불뚝 같았는데 그동안 코로나다 또 악천후다 해서 그걸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했는데 그랬습니다. 오늘만큼은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다 이런 모습이 이 축제의 원래 모습입니다 라고 보여드릴 수 있는 아주 근사한 모습들이 그렇습니다. 다 보여드려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제가 좀 흐뭇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거든요. 예예. 예. 오늘은 장대 높이뛰기 진수를 예. 오늘 아주 연출한 그런 경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자, 오늘 최종 순위입니다. 1위 잭 맥워터, 2위 신고사와 3위 카심폭 촘차나드, 4위 시바 수바라마니, 5위 파사퐁 암사마릉, 6위 윤대욱 선수가 차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7위는 리치산, 8위는 터칭슈, 9위는 김찬민, 공동 9위가 3명이에요. 델로스 산토스, 용푸황, 그리고 12위 톱체니크, 바로 카자흐스탄 선수죠. 감사합니다. And I just want to go onward and upward. And one thing is for certain, I definitely want to return to Korea.
자, 2023 부산국제 장대 높이뛰기 경기 대회 오늘 아름다운 광안리의 밤바다의 모든 걸 다 보여드렸고요. 드론쇼까지 함께하면서 많은 분들이 야 이게 참 육상이라는 게 너무 재밌는 거고 이렇게 근사한 거구나 라고 네. 많이들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네. 윤여춘 해설위원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저는 캐스터 김동현이었습니다. 내년에도 더 멋진 광안리의 야경, 광안리의 모습과 그리고 많은 시민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고맙습니다.